저는 심은진 씨가 윤윤선 씨를 딱 보자마자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릴 때 제가 두 분의 관계를 모르지만 예. 아, 심은진 씨가 정말 힘들 때 윤윤선 씨가 노래 가사처럼 힘이 들 때는 걸어오라고 얘기해줬던 참큰 힘을 줬던 사람인가 보다.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. 아, 그러니까 전혀 생각을 못 했다가 갑자기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예전에 막 그랬던 게막 모든 게다 생각이 나면서 저도 모르게 계속 눈물이 안 멈추는 거예요. 아, 근데 지금도 안 멈춰요. 막 지금 환장하겠어요. 지금 안 아니지 멈춰가지고. 아니야. 세트 뒤에서 혼났던 기억 이런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시잖아요. 왜 그렇게 예. 혼내셨어요? 억울함인가요? 억울함? 나름 저 되게 예쁘게 나오고 싶었는데. 자, 그럼 윤유선 씨께 여쭤볼게요. 두분 어떤 관계이신 거예요? 부잣집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같이 했어. 아, MBC 옛날 드라마. 우리는 아침은 안 먹는데 어쩌나? 자기들은 안 먹더라도 어머님은 차려드려야지 당연히. 어머님 아침 꼭 잡수셔. 차려드려. 그때 이제 제가 캐릭터가 좀 아나무인에 좀 그냥 막 덧만 밝히는 남편이 너무 못나서 막 시어머니한테 막 생활력이 강한. 생활력이 너무 강한 나머지 네. 막 시어머니한테 막 대들고 막 이렇게 좀 대센 역이었어요. 근데 제가 그 바로 직전에 다른 방송국에서 네. 너무 심한 악역을 했었던 거예요. 근데 그거를 다시 이거를 조금 덜센 악역 비슷하게 가다 보니까 제가 갈피를 맨 처음에 못 잡았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약하게 하면은 감독님은 더 세게 하라고 하시고 더 세게 하면 아, 난 이건 아닌 것 같고 약간 해서 좀 혼동 상황에서 있었을 때 윤유선 선배님이 옆에서 너무 잘 챙겨주시는 거예요, 저를. 그리고 또 윤유선 선배님이랑 제일 많은 씬이 같이 있었고, 제 남편보다 더 많이. 예, 남편으로 나오는 그 친구보다 선배님이랑 더 씬이 많았는데, 그럴 때마다 윤유선 선배님이 되게, 아우, 괜찮아, 나도 그래. 막 이러면서 일부러 NG까지 내주시면서. 그게 대사 무슨 얘기예요? NG를 쉽지 않은데. 내주시면서 저한테 화살을 제가 그 다시 고사를 정도예요. 같이 가시고. 유독 은진 씨한테 이렇게 마음이 갔던 뭐 그런 뭐 일이 있었을까요? 은진이는 좀 그래도 노래를 하다가 연기를 하는 거니까 뭔가 그 마음에 아직 그 잘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고 있는데 뭔가 남의 집에 와서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서 예, 편하게 이제 마음이 풀려야 연기를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예, 그렇게 좀 가족처럼 하고 싶었죠. 아니 사실은 제가 그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이라는 작품에 출연 잠깐 하셨어요. 카메오처럼 네. 윤유선 선배님이 저한테도 굉장히 너무너무 따뜻하게 너무 따뜻하시잖아요. 네. 네.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. 내가 손맛 있다는 얘기 좀 듣긴 듣는데 어때요? 손맛 좋으시네요. 맹탕이었다. 손맛 있다는 소리를 도대체 어디서 들은 건지 알 수가 없었다. 네. 이적 씨가 새로 맡은 프로그램이라고도 하고 아. 도대체 이 후배는 누굴까? 예, 혹시 내가 뭔가 괴롭힌 후배는 아닐까? 궁금하기도 하고. 예. 근데 이거 처음에 올라가기 전에 네. 은진 씨 부르고 두 번째 부를 때 저희는 가수인 줄 알았어요. 너무 그죠? 잘했죠. 초반에 너무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. 그러지 않아요? 그리고 두분다 명연기를 펼치시는 분이라 혹시라도 사이가 안 좋다 하더라도 정말 그렇지. 그때 나를 혼내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사이더라도 너무나 명연기를. 지금 이게 모든 게 연기라면 저 정말 오스카를 드리고 싶습니다. 아니 근데 진짜 눈물이 울컥했어요. 근데 은진이가 막 너무 눈물 흘리니까 찐이었어요. 걸어와. 나한테 걸어와. 숨이 찰땐 걸어오렴. 숨이 찰땐 걸어와. 힘이 들때 그랬던 것처럼. 눈물이 탁 나는 그 뭔가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? 저희는 사실 상대방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. 네. 이게 인이어 통해서 나오는데 변조가 돼 있어요. 그래가지고 올라가는데 선배님이 딱 봤는데 딱 눈이 마주치자마자 되게 놀랐고 맨 처음에는 너무 놀랐고 선배님이 여기를 나와주셨어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랑 눈물이 멈춰야 되는데 너무 무슨 너무 사연이 심각한 사람 만난 것처럼.